DDR5 관련 주를 주목하고 계신데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DDR5라고 하는 거는 5세대 D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PC나 서버 등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D램은 4세대 D램입니다. 그래서 이 4세대 D램을 만들 수 있는 뭐 장비 그리고 부품 이런 이제 관련 기업들이 현재 시장에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2018년도에 SK하이닉스가 인텔하고 이제 협업하면서 세계 최초로 이 5세대 D램을 개발을 했고 시험 테스트도 해봤던 상황입니다. 네네. 이미 2018년도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 경기가 약간 좀 부진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인텔 같은 이런 CPU를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CPU를 만드는 회사들 쪽에서 차세대 신제품을 내놓아야지만 이 기왕지사 5세대 D램이 이제 그러한 그 CPU에 탑재가 되고, 네, 네. 관련해서 이제 부품 장비 회사들도 체인지업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완전히 멈춰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인텔이 4분기 PC 그리고 내년 1분기 서버 지원 플랫폼을 출시를 하겠다. 한마디로 네. 이제 신제품 출시하겠다고 하니까 드디어 5세대 D램에 대해서 탑재를 할 의무가 이제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네. 관련 장비 업체들이 먼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5세대로 가게 되면 속도 부분에 있어서 4세대에서 5세대로 오는 경우 이제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처리 정보 처리 속도가, 그래서 관련한 장비들도 싹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피드 테스트 장비들 같은 경우 다 후공정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우리가 장비 업체들이 전공정, 후공정이 있는데 증권가에서 일단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받으면 그 밑에 하단에 있는 뭐 부품주들, 재료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의 약간의 변동성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네. 하반기로 갈수록 그러면 좀 강한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본다면 이 5세대 D램 쪽이 답을 말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관련주들 흐름은 어떤지 좀 보고요. 오늘 장은 일단 뭐 전반적인 빨간색불 상승불 켜고 있지만 좀 볼까요? 네. 네. 대장주는 한미반도체인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뭐 국내의 삼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사들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공급 계약을 따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들어서서 또다시 올라서는 모습들, 이평선 지지받고 아마 또다시 올라선다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고요. 유니테스트나 덕산 하이메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런데 장비 업체들의 그 수주 사이클을 감안을 해본다면 재무 구조가 조금 더 유리한 쪽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고가권에 있고 최근에 다소 좀 돌파를 시도하지 못하고 밀려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는 네. 그런 이제 종목 간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할까요? 저는 심텍이라는 기업. 네. 예, 오늘 5% 사실 오르고 있어서 다소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D램 패키지용 기판에 있어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다양한 고객사를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앞선 한미반도체와 같은 비슷한 그런 구조들을 갖추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으로는 25,000원에서 26,000원 밴드 내에서 한번 매수를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저점 23,700원 제시 도와드리면서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20% 상승 여력부터 먼저 달성을 해놓고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향 조정하는 패턴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 심텍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가격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마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